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조사하고 백신 안전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12일 출범했습니다.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상과 지원 범주 확대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종구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승은 가톨릭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 20여 명이 위원회에 참여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